개인적인 소개 말씀 우선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육사 25기로 졸업하고 우리 태극기에 우리 군에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데 처음에 나가자 해가지고 제가 초대 구국동지 회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호 선생님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옆에 김태열, 김문환 선생님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육사 26기 김문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평소에 그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사실 비하하는 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틀딱 집회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나온다, 이런 얘기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희 태극기 집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탄핵 정국에서 가진 수책을 가지고 거짓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데 우리가 앞장서겠다. 그리고 진실을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나왔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돌아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전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문병자도 별로 없고 모든 인터넷에 개방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계신 분들이 2년간 태극기를 들지 않았다면 아마도 월남처럼 되었겠죠. 아마 여기에 대부분은 이날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현실을 알아야 되고, 공짜를 좋아하는 젊은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무슨 수당 몇 푼 받고 좋아하고 PC방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공짜를 좋아하지 않고 자신이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젊은이가 돼야 되고, 어른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문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예전에 상공부 쪽에서도 근무하셨죠? 예, 그런 경력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도 옆에 계신 이도 선배님과 같이 우리가 장교로 근무하다가 정부로 와가지고 근무를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공부에 근무를 했고 또 나와서 무역회사를 또 근무하고 경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2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금융 이런 데 두루, 물론 제가 기초지식은 9년 동안 군무에 임했기 때문에 안보에도 기초지식이 있고 경제 금융 분야에 전문 지식을 쌓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그리고 또 상공부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관료이십니다. 공부 못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이분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미국 재무부가 은행 시중은행들에 직접 연락을 했어요. 이게 참 이례적인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얼마나 이례적인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세컨다리 보이콧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세계적으로도 한 건수가 많지 않은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조금 배경을 길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문제의 시발은 북한의 핵 개발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까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를 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10차에 걸쳐서 유엔 결의를 했습니다. 제재 결의를 했죠. 이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유엔 제재 결의를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면서 유엔 제재 플러스 미국 독자 제재라는 걸 포함시켰습니다. 그 독자 제재 중에 하나가 세컨다리 보이콧입니다. 그래서 세컨다리 보이콧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거래가 중지되면은 그 어떤 그 영향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그 타격 효과가 있을까요? 세컨더리 보이콧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옥순 여사와 계신데 어디 가셨나? 예, 조옥순 여사 따님이 아주 예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점이 잘 모릅니다. 미국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딸한테 학자금을 만불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불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가야죠. 은행에 가서 이제 만불에 해당하는 원화를 내면은 보내줍니다. 그럼 그 은행원이 그 만불을 가지고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그게 아니죠. 스위프트라 하는 국제 금융 결제망이 있습니다. 영어로 뭐 기니까 생략하고 스위프트 SWIF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통신으로 가는 거지 현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거래은행에 가면은 그 은행에서 우리 주옥성사 따님이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이제 외환결제, 외환거래 시스템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송금, 무역, 모든 돈이 오가고 이 돈은 대부분 US 달러로 오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세컨다리 보이콧을 발동하면은 여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은행이 이걸 이용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외환거래가 중단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면 외국어 가는 못하고 국내 은행 저축으로 하면 된다. 은행처럼 된다. 그건 아주 난센스예요. 잠꼬대 어떤 소리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7개 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그것이 한 군데라도 걸리면은 그 은행은 외환거래 못하죠. 그날부로 주가는 폭락하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무역이라든지 프로젝트 거래에 걸려있는 신용장이라든지 뭐 퍼포먼스 본드 이런 대한 보증에 대한 상금 무료해죠. 그건 역사적으로 봐서 뱅크델타 아시아 은행이나 저 리투아니아 은행의 사례 보듯이 파산입니다. 그 파산이 되면은 그 은행의 주주들은 다 빵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분들은 다 간두는 거고 그것에 또 뱅크런 일어나서 거기는 다 돈 가져가고 못 받은 사람들이고 대아웃성이 나는 거죠. 그 은행 자체로 끝난 게 아니고 그에 따른 국가적 경제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이것을 하는 방법은 딱 뭐냐. 미국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하나는 미국 금융망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개은행, 스위프트 여기 못 들어오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둘째는 달러 거래를 일체 못하게 합니다. 그 간단한 것 같은데 이 결과로 이걸 해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컨다리 보이콧을 하냐를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유엔 안보리나 미국에 제재할 때 통상적으로는 북한 제재 대상하고 이와 같이 거래한 대상 둘이가 1차 제재 대상이 됩니다. 즉 프라이머리 혹은 퍼스트리 제재 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 거래에 엊그제 그저 싱가포르 선박에서 한 사람이 그 제재 대상에 올랐다 발표가 됐죠. 그 행사 소추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FBI 수배 사람들이 무역을 하거나 뭐 석탄 팔거나 철강 팔거나 무기 팔거나 하든지 도와주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면 공짜 줄지는 없고 그 돈을 송금해 줬다. 요게 은행이에요. 요거를 조지는 것이 세컨다리 보이콧입니다. 그래서 이 세컨다리 보이콧가 지금 뭐 최근에 한 남은 두 건밖에 없잖아요. 그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 세컨다리 보이콧은 뭐 별거 있느냐 뭐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세상적인 걸 모르는 거죠. 이것은 은행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무역 규모가 크고 해외 노출이 많은 데서는 국가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컨다리 보이콧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우리가 비례의 원칙이라는데 이 비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비례의 원칙은 뭐냐? 교통 과속을 했다. 10km 하면 뭐 과징금이 7만 원, 20km 했다면 10만 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적절하게 어떤 죄에 대해서 벌을 줘야 되는데 이 세컨다리 보이콧은 경중에 관계없이 소위 말해서 최대의 벌칙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 미국에 나가 있는 7개 은행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겁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은행들에다가 이것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 은행에 이렇게 알려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은행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은행은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철받기 때문에 우리 못하겠다 이거 해라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 국민 태극기 국민을 생각해서 그렇게 전화를 해준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그 미국의 계획들에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이 협력하지 않으니까 그 한국에 대해 경고를 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태국 국민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반에 경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잘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 이문환 선생님께서도. 예,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정권이 꼼수를 잤어요. 북한에 밀반입된 석탄 우리가 모른 채 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거래에 어느 은행이 거래했느냐가 결국은 이 세컨다리 보이콧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금자를 보호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면 한국은행 나가서 예금보험공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 금융위원회 이런 공적기관에서 사실을 국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지금 더 이상 덮어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우리가 주장을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이게 최후 통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액션을 또 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평양 그 합의서 또 그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그 비준하는 활동을 아주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말씀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얼마나 위험해진 거죠? 뭐 오전에 오전이가 아니라 1시 한 4-50분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동지에서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좀 알기 쉽게 몇 가지 문제점을 종합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영향이라는 데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이 김인구 주스포럼 대표가 방금 게시판에 내가 다섯 가지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다. 안보적인 가치로서 가장 중심 가치인데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 중에 한미동맹을 통해서
방패를 해주기 때문에 저 공산주의에 대해서 방패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잘 살게 됐습니다. 그 방패가 깨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깨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방패를 깨고 해서 창과 도끼로 찍어내는 것이 바로 남북한 군사 합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평양으로 가기 전에 이틀 전이라는 것은 따지면 하루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알려줬어요. 화를 벌쩍 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신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정전협정에 우리가 주체로서 들어가질 않았죠. 그때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린 북지 통제해야 된다 해가지고 정전협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당사가 아니기 때문에 종전조치나 종전선언을 할 수 없는데 문재인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이건 종전조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꾀를 내가지고 종전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한미동맹의 금을 가는 아주 큰 단초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평화수역이라고 그래요. 평화수역을 우리 그 안산 앞바다에 오면 대부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생선도 먹죠. 그 대부도 앞에까지 평화수역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평화수역이 내리면 어떠느냐? 이 지역 내에서는 군사적인 활동을 안는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북한 어선이 내려오면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어선은 대부분 군대가 운용해요. 군대가 운용했기 때문에 무장을 하고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 어선이 다른 마음을 먹고 거기서 낮에는 뭐 어로 사업을 어로 고기잡이를 하다가 저녁에 경찰복이나 대한민국 국군 목장을 입고 밤에 상륙을 하면 누가 막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우리는 군에서 있기 때문에 만분의 일에 차고도 안 모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평화수역이 아니라 전쟁수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문재인이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미동맹을 근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깨는 언행불치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한테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더 이상 이걸 가지고 한미동맹을 깨지 마라. 깨면 당신은 여적죄로 처형할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처형되기 전에 이 남북 합의서를 철회해가지고 국민이 올바로 편히 잘 수 있도록 되돌 양심으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사실은 이렇게 지지했던 친구들도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문재인 정권 에게 적합한 이름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좌익 모험주의 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어떤 민족적인 감성의 바탕을 두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북한에서 심어놓은 고정관첩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염려가 되는데요. 오늘 이 두 분께서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깨트려가면서까지 북한에게 지속적인 활동들을 해주고 있고 그걸 그 경제적인 실정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안보 비창까지 풀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제가 이 두 분 이렇게 특별히 자리에 모신 것은 사실 그 젊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특가 집회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두 분도 63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연고대 입학하실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육사 들어가셨고 또 정부 예 제가 이 두 분 이렇게 특별히 자리에 모신 것은 사실 그 젊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틀딱 집회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두 분도 그 육사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연고대 나가 그 입학하실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육사 들어가셨고 또 정부에서도 수십 년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틀딱입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배운 게 없어서 속아서 태극기 드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예 아닙니다. 예 젊은 분들을 꼭 이 두 분 오늘 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지금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예,